단순 반복하는 업무는 로봇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 간호사들은 환자와의 뭐 인간적인 소통이나 감정적 교류를 통해서 전인적 간호를 할 수 있게 되어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로봇을 처음 본 느낌은 일단 뭐 저 만화나 TV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네요. 네. 아무튼 로봇이 다른 뭐 레일이라든지 이런 시설 설비가 따로 필요 없이 단지 매핑에 의해서만 기계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에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. 뭐 환자들이라든지 보호자들의 반응도 굉장히 신기하고 좋았고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쓸모나 뭐 그런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근데 그 병원에서의 물류 이동은 아주 작은 샘플에서부터 린넨 같이 커다란 골프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로봇의 사이즈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쓰임새는 있을 것 같고 물론 인력 대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제 생각에는 특히 작년에 그 감염병 사태와 같이 의료진이나 다른 간호사들 또 환자나 보호자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이 로봇의 역할은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반의 솔루션 사용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다이나믹하고 혼잡한 환경에 적합합니다. 그리고 최적화된 사이즈로 인해 대형 병원과 같은 큰 규모의 시설뿐만 아니라 양로시설과 같은 작은 규모의 시설에도 적합합니다. 그리고 라이다 기반의 기술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며 컨테이너 교체만으로 다양한 물류 배송이 가능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시설 전역에 와이파이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서 설치 비용이 저렴합니다.